66일 습관혁명의 저자 김준환입니다. 저는 1987년도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동안 군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직업군인으로서.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진급이라든가 승진, 진급 혹은 보직 때문에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13년 동안 심장이 많은 통증을 느꼈어요, 심장에.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고통을 계속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3년을 그냥 시간을 나는 잃어버렸다. 왜냐하면은 아프면은 그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3년을 잃었다. 그게 보통 한 100년을 산다면은 그냥 나는 87년밖에 못 산다, 못 살았다.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아픔이라는 게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이제 59세에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59가 되기 전까지는 한 10권 남짓의 책을 읽었는데, 59가 돼가지고 한 500여 권을 읽었죠. 그것도 이제 서점에서 주로 많이 읽었어요. 서점에. 토요일, 일요일을 가가지고, 하루에 5권씩. 그러면 이틀 읽으니까 10권. 그렇게 해서 읽은 게한 500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책 속에 깨달음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슴 치유가, 심장의 통증의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그 건설 사업 관리단이라고 아파트 한 1000세대 짓고 있는 공사 현장에 단장. 건설사업관리단의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이 들어서 한 58살에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공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한 기술, 약술과 논술을 하는 건데 한 400분에 한 40페이지 정도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분에 10페이지씩. 기본 40페이지를 써야만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66일 동안 끊임없이 한 12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동력을 받아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죠. 잠깐 되게 그 제가 삶의 그 이력을 쭉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일단 육사 뭐 가기도 쉽지도 않지만 그 군복무 하시면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두 번이나 가셨다고. 그럼 그 아프간 가셔서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아프간 가가지고 이제 영어를 하는 걸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통역 장교가 있었어요. 그 통역 장교는 지금 별을 달아가지고 진급해서 있지만 현역으로. 이게 웬만한 통역은 그 통역 장교가 안 하고, 내가 이제 보직은 정작과장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통역도 하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그랬었죠. 야, 그렇게 두번 다녀오시고, 또 대통령 표창장 받으시고. 그리고 두번 다녀오니까, 그 평화 유지 활동, 내지는 아프가니스탄이 그 전쟁 후였잖아요. 그쵸. 재건 활동, 뭐, 유공, 그런 것 때문에 두번 받았죠. 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역하시고, 1년 동안 책 500권을 또 읽으시고, 그렇죠. 500권이라는 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어떻게 그 책을 읽으신 거예요? 우연히 그 도서관에 갔는데 그 책들이 이제 어느 순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야, 내가 뭐 책도 그동안 안 읽었는데 한 반곱만 읽자. 오늘 하루 반곱만 읽고 가자, 서점에서.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10권이 되고 어느 순간 100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그 서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광화문 쪽에 큰 광화문. 서점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 터지기 전이어가지고 광화문에 가면은 큰그 책상 있죠. 책상 있죠. 그 책상에 이제 자리하게 마련해가지고 그문 열자마자 좋은 자리 가서 차지하고 야. 또 책을 좀 봤는데
지금도 이제 광화문에는 제가 이제 고객이죠. 큰 고객. 책을 많이 사니까 저도. 그렇죠. 그렇죠. 예. 책도 거기서 많이 보지만은 책도 이제 많이 사 가지고 최고의 고객입니다. 지금. 아, 광화문 그 최고 등급의 고객.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500권의 책을 1년 동안 읽으시면은 예. 뭐 생각의 변화나 이런 좀 의식의 변화 이런 게 생기나요, 좀? 많이 생기죠. 어떤 생각이 가장 크게 바뀌셨어요? 예. 네. 그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 가슴 아리를 한 네. 13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네. 그 사타구니 사이로 네. 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네. 심장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거 확인할 정도까지 네. 그래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심장은 이상 없다. 네.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네네.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아픈 거야. 네. 근데 이제 그 책들을 이제 보면서 네. 아 내가 진급이라든가 네. 보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 네. 계속 불만만 갖고 아, 불평하고 네. 그랬었구나. 아. 그때 이제 깨달음이 좀 왔어요. 깨달음이 야 그것들이 다 네. 너로 인해서 생긴 거지. 네가 그 조직을 위해서 네. 남들이 이만큼 하면은 네. 더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했으면은 거기에서 너도 승승장구할 건데 뭔가 너 미흡한 게 많았다 그런 깨달음들을 책에서 그 성인이라든가 네. 현인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작가님들 깨달은 네. 작가님들이 쓰는 네. 책을 보니까 네. 나의 그 마음을 네. 이 갈고 닦아주더라고. 야. 그래서 그런 그게 이제 나를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가장 그 혜택을 받은 게 네. 정신적 치유, 네. 육체도 치유를 했네요. 정신 치유가 되면 육체 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 그래서 책이 주는 힘은 엄청나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을 구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잘 다녀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이 66일 네. 습관혁명.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게 습관들을 이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한 제시를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네. 이런 이제 주제를 책에 쓰신 거죠. 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아, 그럼 진짜 66일 동안 작가님 말씀한 대로 네. 그런 습관들을 따라 해보면 네. 정말 삶이 바뀔 수 있는가? 네. 정말 바뀌나요, 정말? 네, 진짜 제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네. 66일이라는 것은 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좀 네. 두 달 기준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아, 네네.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중학교 다닐 때 네. 그 친구는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친구가. 네네. 이 친구가 이제 뭐 어디 맨날 저기 학교가 끝나면은 방과 후에 네네. 어디 간다 그러더라고 공부하러. 네네. 그리고 나는 이제 공부를 잘 못하니까 네. 친구한테 야 나도 좀 데리고 가. 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럼 같이 가자. 그게 도서관이더라고요. 그게 서울 강주의 시립 도서관이라는 데인데 네네. 거기를 맨날 다녔죠. 그래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네. 지루한 거예요. 네, 그쵸.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 나온 친구고. 네네네. 그래 아, 그만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야 그래도 두 달 좀 건너뛰어서 네. 한 66일 정도만 네. 그간인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한번 참아 보자. 네. 그런데 이제 그 고비를 넘기니까 네. 그 친구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안 오고 안 네. 만나거든요. 안 네. 오고. 네. 근데 이제 그 고비 넘기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가게 되고 그때 이제 처음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66일도 아까 네. 교보문고 이야기, 교보문고 갑자기 네. 서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곳에 가게 된 것도 내가 200권을 좀 읽어보자. 200권. 네. 66일을 딱 설정을 해놓고 네. 200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아. 200권 읽을 때까지는 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책의 목차도 잘 안 보고 네. 뒤에 뭐 에필로그도 안 보고 네. 이렇게 본론부터 들어가가지고 보는 네. 그러니까 이 핵심 키워드를 작가가 원하는 것을 네. 모른 거지. 알고 가면은 책을 더 많이 읽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쵸. 그렇게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한 200권 읽다 보니까 또 이제 초소독서법이라 해가지고 네. 요약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안 하니까 네. 이게 머릿속에서 하얗게 나오는 게 없어. 그쵸, 그쵸. 그때 이후로 이제 작성을 이제 노트를, 대학 노트를 쓰기 시작했죠. 지금 대학 노트가 한
한 30권 있어요. 작성해 놓은 게. 그게 이제 제 재산이죠. 네, 그렇죠. 엄청 무슨 재산이죠. 책을 쓰든지 간에 네. 이제 한번 떠들게 보면 아, 네, 옛날에 내가 이런 책을 읽었구나. 일본 작가 누구의 책을 읽었구나. 뭐 중국의 누구 책을 읽었구나. 네. 떠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이제 작가님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두 달 단위로 그렇죠. 있었고, 네, 두 달 단위죠. 실제로 이제 두 달씩 해서 네. 많은 이제 변화를 일으키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66일이 뭐 작가님은 체험적으로도 하셨지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네. 과학적으로도 이게 66일이 그렇죠. 습관 만든 그게 이미 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네. 그 실험 대상자들을 통해 가지고 네. 실험하시는 분들 몇 네. 명을 해서 네. 66일 동안 네. 그 전부터 이제 데이터를 매긴 거죠. 네. 60일쯤 뭐 30일쯤 네. 해가지고 그렇죠. 데이터를 매겼는데 네. 30일 끝나고 무엇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 어떻게 관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네. 그 일을 일정한 일을 하지를 않더라 이 말이지. 그 31일 지나도 그렇고. 네. 근데 66일 딱 지나니까 관성에 의해서 네.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더라. 아하. 이미 그건 과학적으로 런던 대학교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작가님의 그 66일 네. 동안 하셨던 게 실제로 이제 나중에 책을 찾아 보니까 네. 이게 과학적 데이터로 그렇죠, 그렇죠. 그 데이터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제안하는 삶을 바꾸기 위한 습관들 네.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삶을 바꾸려면은 네. 지금 제 책에서 네. 언급한 것처럼 네. 독서, 네. 그 다음에 독서를 했으면 이제 쓰는 것도 중요하죠. 네, 네. 써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사람 간의 관계를 네. 잘 맺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관계를 잘 맺고 책을 많이 읽으면은 네. 읽은들 네. 몸이 건강 안 하면은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하고 네. 또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네. 항시 그 자기가 좋은 에너지를 네. 외부에서 우주에서 네. 끌어당길 수 네.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안 갖춰지면 네.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 의식 네. 네.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이 다섯 가지는 네. 중요하죠. 삶을 변화. 그럼 이 다섯 가지를 네. 66일 동안 하면은 누구라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그러면은 각 습관마다 66일이 아니면 66일 동안 다섯 가지 동시에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사람 따라 다르죠. 사람 따라. 사람은 어떤 사람은 네. 이것만 할 수가 있는 네. 그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어떤 분은 뭐 10시간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네. 일을 하기 때문에 30분밖에 네. 시간을 못 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 그러나 어느 것이든지 네. 한 가지를 뭐 하루에 10분밖에 못 내면 10분이라도 네.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그게 나중에는 그 나비 효과처럼 태풍을 만들 수가 있다. 그것이 딱 되면서 66일 동안 아 이런 걸 했구나 네. 하면은 또 다음 것이 더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책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게으른 뇌를 부지런한 뇌로 바꿀 수 있다. 예. 일단 이 게으른 뇌라는 건 어떤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뇌는 그, 네. 그 테드의 네. 그 명강사 팀 어반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분이 이제 어느 날 그 테드에서 우리나라 샤바시처럼 네.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 뇌에 원숭이가 있고 논리적인 네. 생각을 하는 네. 쪽이 있고 네, 네. 이성과 감성 네. 뇌가 이제 그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뇌에는 가능하면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네, 네. 발전적인 것을 해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네. 근데 이 원숭이 같은 네. 애는 무조건 싫은 거야. 일단은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네. 뭐 이성 친구 있으면 그 네. 이성 친구랑 놀러 다니는 네. 거 좋아하고.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소확행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네. 소확행, 네? You only live once 네.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그 나쁜 건 아니지만은 네. 또 그런 류로 계속. 너는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니까 그냥 대충 살아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생각하도록 하는 원숭이 생각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게으른데 게으른데죠. 그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부지런한 데인가요? 그게 부지런한 데죠. 아. 네. 그럼 이제 게으른 데를 부지런한 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는 방법은 네. 뭐 이제 많은 자기발서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네네. 그게 뭐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네.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평범하고 네. 똑같은 진리를 우리가 실천을 안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은 네. 그 비전, 꿈, 목표 네. 이것을 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설정은 그것을 안 해놓으면 네, 네, 네.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살면서.
그 설정을 네. 해놓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목표가 좀 크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걸 줄여야죠. 근데 목표 설정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는 네. 저도 이제 제 책상에 네. 제가 살 집이라든가 네. 미래 그런 것들을 네. 의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붙여놨죠.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러면 돈이라도 좀 붙여놓는 거예요. 아. 어. 돈도 붙여놓고 네네. 살 집도 붙여놓고. 아. 그 이제 자기개발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 이미지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화가 중요해. 그게 자꾸 보면은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게 하려고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그림 네. 그거에 대한 자기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그 이미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네네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크니까 네. 좀 목표를 줄여야 된다. 그게 중간 목표거든. 네네네. 군대에서도 어디 작전을 하면은 네. 이 중간 목표가 네. 설정이 되는 거야. 원래 최종 목표가 있고 중간 그쵸, 목표가 그쵸, 있고. 그쵸.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최종 목표까지 가면 중간에 지쳐가지고 그쵸. 못하거든. 네, 중간 목표에 가서 휴식도 하고 네. 뭐 또 좀 에너지 보충도 하고 네. 중간 목표. 그러니까 목표를 좀 줄여야 되는 거지. 예, 큰 목표를 중간 목표를 한 개 만들고 또 이제 그 중간 목표도 크다고 보면은 좀 더 적은 목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적은 목표가 66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아. 혹은 뭐 1시간을 할 수 있는 사람 1시간 하고 네. 30분밖에 못 하는 사람은 30분만 하고 뭐 20분밖에 못 내면 20분 동안 그것을 66일 동안 한번 네. 해봐라. 아. 예. 그런 게인데 네. 그 이제 그래서 66일을 쭉 하다 보면은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나 할 수 있구나. 나도 게으른 사람이 아니구나. 네. 그것을 인식하면 내 자체가 네. 세팅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내가. 그 이제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경부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렇죠. 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것이 어느 날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지. 네. 여러 사람이 고생해가지고 그쵸,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도 네. 그런 도로를 한 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로를 만드는 날이 네. 도로가 뚫리는 날이 66일이라는 거예요. 아... 가다 보면 이게 네. 뭐 돌밭도 있고 뭣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나중에 콘크리트 다 쳐놓으면 네. 빵빵 달리는 거야. 아... 66일 동안 이 아이고 힘들다 뭐 하고 포기하고 싶고 근데 66일을 견뎌내면 네. 고속도로가 한 개 뚫린다는 거예요. 아... 머릿속에. 그럼 나중에는 이제 뇌가 네. 부지런한 뇌로 바뀌는 거야. 그 길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 한 개가 만들어지면은 네. 또 이제 호남고속도로 같은 게 한 개 뚫리고 네. 경부 철도 같은 게 뚫려서 KTX 네. 가는 거고. 그쵸, 그쵸. 그게 자꾸 뚫려야 된다는 게 이게. 한 개가 뚫리고 두 개가 뚫리면 사통팔달이 이제 이게 네.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뇌가 부지런해진다. 작가님은 다섯 가지 고속도로를 제시하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